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펼친 UV를 두 장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카락과 몸통 부분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옷 부분은 따로 배치를 해서 총두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머리카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어태치를 눌러서 붙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언냄 UV W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픈 UV 에디트. 자, 여기다가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하실 때 가장 크게 배치하셔야 되는 건 얼굴 부분. 얼굴을 가장 크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없으니까요. 다리 부분, 그 다음에 발 부분, 요런 거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겹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따로 칠해도 되긴 한데 굳이 두번 칠하는 건 요런 거는 조금 시간 낭비가 될것 같으니까요. 마찬가지 발 부분도 겹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도 좀큰 부분이니까요. 얼굴을 조금만 더 키우고, 머리카락도 조금 크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 부분은 하고요. 그 다음에 옷 부분. 하나, 에디터블 폴리오로 바꾸시고, 어태치로 남은 부분 다 붙여주신 다음에, 언랩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요거는 또 겹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여기다가 배치를 조금 시켜주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언랩 배치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치는 꼭 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조금 다르게 배치하셔도 되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